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9월 21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 끔찍한 뉴스, 그러나 오늘도 다시 보고 또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납치 살해단의 아지트에서 실시된 오늘 현장 검증에서 범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비인간임을 스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내뱉었습니다. 태연이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도인태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너무 차이나고,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무 그러고 무시하고, 항상 없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하루에 뭐 솔직히 우리 서민 같은 사람들은 몇백만 원 벌기 힘듭니다. 근데 하루에 그렇게 쓰는 사람들 어마어마 많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만 상대했습니다. 약자는 안 건드렸습니다. 더 주기 싶었는데 못 주겠으면 하나님 몇 책뿐이에요. 그걸 못 잃으세요. 돈은 너 무시한 것. 악구정된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찬이 되고. 김기현이 죽었다 그러는데, 김기현이 죽으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 이렇게 죽는 거라고. 이제 톱뉴스로 전해드릴 그 몸서리 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해서 제발 강력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정말 죽일 사람 못 죽여서 하니 매치겠어. 말하자면 참 악의 씨앗을 타고난 이런 경우.